현지 내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현지에 계시는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의 백범음 총영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백범음입니다. 예,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 아닙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독일 방문에 계시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교민들은 네. 대통령께서 우리 교민들을 애국자라고 부르신 데 대해서 대단히 네. 감사해하고 있고요. 예, 예. 일본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을 연호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현지 교민 동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건데 교민들 반응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애국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 광부나 간호사들이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현지에서도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있는 건지요? 예, 일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 예. 간호사, 뭐 아니면 의사, 변호사 이렇게 예. 굉장히 전문직을 갖고 있고요. 예. 상당히 중산층으로 많이 부상을 했습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베를린 총리실 앞에서 어떤 뭐 이례적인 풍경이 있었다는데 어떤 겁니까? 일부 교민들이 예. 그렇게 굉장히 대통령님을 환영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그 예. 이유가 예. 그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로 민주화를 이룬 그런 분이라고 상징의 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독일 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독일 사회는 특히 민주화,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의 상징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선호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곧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쾌르버 연설문을 발표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이 뭐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G20 정상회담 가기 직전에 ICBM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수정될 가능성이 예, 예.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뭐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네. 북한이 이제 위협이지만 네. 그 포용해 놔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네. 그런 방향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중 정상회담이 아직은 뭐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까? 한 70분 정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결과는 뭐 곧 발표될 거고요. 저는 예. 제가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하고 독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중요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이 네. 경제적으로 그리고 과학기술 면에서 앞선 나라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독일 체제는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네. 특히 이제 법과 질서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독일이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시스템을 봐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백범 총영사께서 독일 현지의 총영사 업무도 바쁘신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이 독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관찰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백범 총영사께서 그동안의 산업 현장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둘러보시고 느끼신 바가 있다면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카이저트라우텐에 예. 그 세계 최대 인공지능 연구소 네. 그리고 민헨에 있는 로봇 AI 연구소 네. 그리고 다람스타트에 있는 그 항공 우주 관제소를 가봤습니다. 예. 어디나 할 것 없이 그 AI와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 자율 자동차 이런 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독일은 그 특히 중요한 게 그 학교와 그리고 연구기관 네. 그리고 업계 간에 굉장히 긴밀한 협조 문화가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렇게 이제 그 협조하는 문화. 네.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 정부와 학교와 그리고 업계가 좀 떨어진 면이 있는데 네. 이걸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화에 중요한 일을 할 그런 대통령이다라는 평가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메르켈 총리는 또 조만간에 완전 고용을 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뭐 문재인 대통령 나름으로서도 추경을 집행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내수를 살리겠다라는 나름대로 고육지책도 있는데 외교적 측면에서 보실 때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관계
조금 더 앞으로 어떤 통일도 뭐 여러 가지 독일의 모델이 있을 것이고요. 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독일이 현재 미국과 상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동쪽 중국이나 일본, 한국을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민주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독일이 한국을 중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측면까지도 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독일도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독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독일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한국 사회도 독일과 같이 인간이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들으셨는데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방문 성과 조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우리 우리나라를 사람의 문제인 나라를 만드는 게 정책 목표인데요. 네. 독일이 먼저 이제 사실은 사람이 문제인 사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예. 이제 독일은 지금 현재 고용이 완전 고용에 가깝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볼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 독일 방문을 통해가지고 인간이 우선,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독일 사회의 장점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한독 관계를 많이 발전시키는 그런 큰 업적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백범은 총영사께서도 주 대련 총영사도 하시고 나름대로 중국과 그리고 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까지 상당히 해안이 있으시니까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데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백범음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의 총영사였습니다. 관청으로 많이 부상을 했습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베를린 총리실 앞에서 어떤 이례적인 풍경이 있었다는데 어떤 겁니까? 일부 교민들이 예. 그렇게 굉장히 대통령님을 환영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그 예. 이유가 예.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로 민주화를 이룬 그런 분이라고 상징인 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독일 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독일 사회는 특히 민주화,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의 상징인 인물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선호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곧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쾌르버 연설문을 발표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G20 정상회담 가기 직전에 ICBM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수정될 가능성이 예, 예.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네. 북한이 이제 유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화에 중요한 일을 할 그런 대통령이다라는 평가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메르켈 총리는 또 조만간에 완전 고용을 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나름으로서도 추경을 집행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내수를 살리겠다라는 나름대로 고육지책도 있는데 외교적 측면에서 보실 때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관계 조금 더 앞으로 어떤 통일도 여러 가지 독일의 모델이 있을 것이고요. 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독일이 현재 미국과 상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동쪽 중국이나 일본, 한국을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민주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독일이 한국을 중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측면까지도 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독일도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독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독일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한국 사회도 독일과 같이 인간이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이 독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관찰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백범훈 총영사께서 그동안의 산업 현장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둘러보시고 느끼신 바가 있다면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카이저트라우텐에 예. 세계 최대 인공지능 연구소 네. 그리고 민헨에 있는 로봇 AI 연구소 네. 그리고 다람스타트에 있는 항공 우주 관제소를 가봤습니다. 예. 어디나 할 것 없이 AI와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자율 자동차 이런 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독일은
그 특히 중요한 게 그 학교와 그리고 연구기관 네. 그리고 업계 간에 굉장히 긴밀한 협조 문화가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렇게 이제 그 협조하는 문화. 네.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 정부와 학교와 그리고 업계가 좀 떨어진 면이 있는데 네. 이걸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못 현지 내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현지에 계시는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의 백범음 총영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백범음입니다. 예,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 아닙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독일 방문에 계시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교민들은 네. 대통령께서 우리 교민들을 애국자라고 부르신 데 대해서 대단히 네. 감사해하고 있고요. 예, 예. 일본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를 연원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현지 교민 동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건데 교민들 반응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애국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 광부나 간호사들이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현지에서도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있는 건지요? 예, 일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예. 의사, 간호사, 뭐 아니 그 의사, 변호사 이렇게 예. 굉장히 전문직을 갖고 있고요. 예. 상당히 좀 위협이지만 네. 그 포용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을 하고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네. 그런 방향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한중 정상회담이 아직은 뭐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까? 한 70분 정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아, 결과는 뭐 곧 발표될 거고요. 저는 예. 제가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하고 독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중요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이 네. 경제적으로 그리고 과학기술 면에서 앞선 나라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독일 체제는 그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네. 특히 이제 법과 질서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독일이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시스템을 봐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백범 총영사께서 독일 현지의 총영사 업무도 바쁘신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